나 먼저 외환시장 움직임 봅니다. 삼성증권 채권분석팀의 오연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시장이랑 채권시장이랑 보겠습니다. 우리 경상수지가 1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좋은 소식이지만 원화는 강세 요인인데 오늘은 원화가 또 강세로 가지는 않고 있군요. 네네. 예. 최근에 환율의 관심이 주로 이제 원달러보다는 원엔 환율에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엔 환율이라는 것이 재정 환율이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우리나라는 원엔 환율에 대한 대응책이 원달러에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는 원화와 엔화가 한 11대1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좀 엔달러 환율이 엔달러 환율과 상당히 좀 동조화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뒤집어 얘기하면 달러의 강세가 원화와 엔화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상당히 견조한 가운데 불구하고 이렇게 달러가 계속 올라가는 것은요, 미국의 분위기에 상당히 좀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경제 지표가 또 예상치를 좀 상회하면서 달러 강세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가장 큰그 특징이 그 글로벌 자본이 달러에 대한 이제 그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지표가 최근에 이제 제조업, 소매 판매 등이 좀 다소 부진한 이런 상황에서 주가, 부동산 등의 자산 가격 상승과 소비자 심리 개선이 좀 메꿔주고 있는 상황에서요.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달러 강세는 당분간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일 외환시장은 이런 그 분위기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1130원에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역외 달러 매수세가 이제 강력한 그 상황에서 추가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과 무역 수지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이런 월말 결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추가 상승 압력이 다소간 좀 막히고 있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를 당분간 막기에는 좀 충분하지 않은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종가는 1130원을 하회하지 않는 수준에서 마무리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채권 시장의 흐름이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어제 금융통화위원회,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네네. 저희도 좀 이어서 할 텐데, 예, 어떻게 좀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단초를 읽을 수 있었습니까? 채권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 두 가지 정도 메시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문희식 위원이 동결을 주장했고요. 키맨이라고 저희가 지목했던 임승태 위원이 인하 주장을 했다라고 이제 그 결과적으로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은 인적 구조로 봤을 때 한국은행의 총재, 부총재 그리고 한국은행 추천의 문희식 그 위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금통위원들은 대체로 정부 쪽에 이제 정책 공조 요구를 수용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한국은행 정부의 그 판단에 따라서는 통화 정책도 공조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금통위원들이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이제 정책 효과 등을 감안했을 때 당분간은 좀 관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록이 공개되고 나서 채권시장도 다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낮아진 상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최근 채권시장이 대체로 이제 해외 요인들을 좀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투자자들의 선물 매수와 미국 채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미국의 이제 출구 전략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금리도 당분간은 현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지만 하방 그 경직성이 좀 강한 모습을 띨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 팀장님, 네네. 네, 금통위 의사록 공개 얘기를 앞서 해주셨는데 대부분의 금통위원들이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쪽으로 나타냈다면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근데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조금 다르기도 한것 같아서. 예. 일단 지금 수준에서 이제 그 정부와의 정책 공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일단 인하하고 나서의 경제 흐름을 좀 보자라는 네. 쪽이 좀 다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요, 그 재료가 아직은 좀그 부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네.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2.6%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는 있지만 분기 성장률로 보자면
매 분기마다 0.9% 이상 성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래야 간신히 올해 2.6% 성장이 달성될 수 있다는 거죠. 총 수요 관점에서 보자면 분기당 0.9% 이상 성장을 연속으로 4번 하는 것은 상당히 좀그 과한 목표가 아닌가라는 시각들도 시장에는 상존하고 있고요. 2분기의 지표들이 0.9% 이상의 성장에 부합하지 않는 정도라면 2.5% 이하의 성장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다시 형성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형성이 됐습니다만, 이어서 곧바로 하기에는 부담이 좀 있다는 거죠. 예, 정책 효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조금 더 두고 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움직임 삼성증권 채권분석팀 오연석 팀장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